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법 시행으로 인한 궁금증 문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휴가 때문에 28일 날 전월세 신고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9일 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30일 날 올라갈 수 있도록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고 휴가를 떠났었는데 공교롭게도 영상이 올라가는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과 오차가 생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31일 새벽 2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급하게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아마도 8월 4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오늘이죠.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대 여당이 정말 폭주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류현진의 강속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아마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도 드릴 겸 그리고 이왕 영상을 찍었으니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됐을 때 궁금한 점 질문과 답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최종적으로 세입자가 4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만약 세입자가 법 시행 전에 이미 연장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소급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자체가 원할 때는 그 5% 내에서 다시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전월세 상한제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4년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도 소급 적용되는 권리여서 현재 전세 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만기 전에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깔아두고 이제 질문과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임대 만기가 올해 10월인데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을 때 세입자가 여기에 동의했다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인데 답은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맞춰달라고 요구하면 된다는 거죠. 다만 만약 이미 집주인에게 임대료 상승분을 줘버렸다면 그때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라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법이 공포되고 나서 법조문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 5%를 초과하는
그 임대료 상승분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고요. 있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했더니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해주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인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물론 이때에도 이제 집주인은 월세나 보증금은 전월세 상한제 범위 내에서 증감은 가능하지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의 그 범위 내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꿨을 때 그리고 세입자가 동의했을 때 이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그 환산 임대료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걸 직접 계산하려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임대사업자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네이버에서 렌트홈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 렌트홈 홈페이지 가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중간쯤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거길 누르고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환산임대료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는데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답은 불가능합니다. 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번에 개정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문을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 거주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고 갱신 거절했는데 만약에 거절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간 안에 내가 거주한다고 했다가 그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세를 준다면 이때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근거로 보면 앞선 사례에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아니라 집을 판 경우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신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만약 이 세입자가 이사하기 전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 팔렸다면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만약 그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이때는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러한 부분도 세입자 보호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차후에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보고요. 뭐 나온다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할 때는 의무적으로 얼마 동안 살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는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찌 보면 우회적으로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집주인분들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현재는 맞습니다. 현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안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니까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매수자가 실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가 그대로 포괄 승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이때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집주인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갱신됐다면 누릴 수 있었던 계약이 갱신됐다면 살 수 있었던 그 임대 기간 있잖아요. 그 임대 기간 안에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만약 그 기간에 다른 세입자한테 세를 주면 이때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버리면 세입자 짐 빼고 나가잖아요. 이사하고 나서 전에 살던 집에 집주인이 누구한테 임대를 줬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의 임대료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궁금증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앞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소지 문제 그리고 임대주택 감소로 되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만약 획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